저 목사가 교독하자 해놓고 지는 2절을 다 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교독을 하면 꼭 비는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제 목소리를 한번 얹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제 자신 때문에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이것은 겸양의 표현을 담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연민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적어도 매일 한두 번은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목사로서도 또 성도로서도 참 흠이 많다 싶습니다. 이러한 미성숙함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가족입니다. 모난 성품을 왜 이렇게도 뿌리 뽑기가 어려운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학생과 적지 않은 시간 상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현 상황과 또 내면에 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20수년 전에 제 상황과 다르지 않고 또 솔직히 지금의 제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얘기를 이어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곳에서 한 6시간쯤 이렇게 있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낚시를 가곤 하는데, 그때에는 틀림없이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만조가 되어서 바닷물이 그 바위를 다 덮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물밑에 잠겨진 바위는 그저 수면 아래에서 고요히 있을 뿐이고 그 형체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개인의 모난 성품과 미처 변화하지 못한 문제들은 그렇게 잠겨 있어만 주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한 개인의 마음그릇 밑바닥에 울퉁불퉁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모든 것을 고요히 덮어버릴 말씀이 채워지면 된다 싶습니다. 외람되나 혹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어서 한없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되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가볍게 신앙 고백에 얹어 훑어 지나가는 수준 말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비결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19편은 구조적으로 두 파트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라 할수 있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에는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7절 이하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등으로 나누어 열거했지만, 이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편의상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칭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피폐한 영혼을 살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선 6절까지의 자연 계시와 대조적으로 쓰인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 완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살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때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성경이 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일말의 실패의 가능성 없이 능히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다른 역본에는 이 확실하다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이것을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증거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증거 자체가 또 다른 증거의 진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수의 집이 도대체 어디인지 몰라서 영수의 집을 물어요. 야, 영수네 집이 어딥니까? 예, 영인의 옆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시 묻겠죠. 영인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거긴 영순의 옆집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대체 이 둘은 어디에 사는 걸까요? 이런 것이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을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게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상황과 또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다른 사람이 써준 원고로 연설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점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글을 대중들 앞에서 읽어야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글을 쓴 사람이 제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무궁한 지혜로 기록된 신실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도무지 우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교훈이다라고 일깨워줍니다. 어떤 이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왜곡된 쾌락을 얻어요. 그러나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들은 오히려 변함없이 지속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추구할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한없이 끌어오르는 희락, 평강을 경험해 보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희락과 또 그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의 근원인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하다 여겼던 내 이익과 필요를 기꺼운 마음으로 포기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이 신자의 제1의 선택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과 분명하게 구별되고 선명하게 드러나죠. 어둠 가운데 빛이 더욱 선명히 보이고 물이 맑을수록 강바닥이 뚜렷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순결을 쫓게 하십니다. 더 이상은 내 주변에 깔려있는 드러나는 오물을 내 곁에 둘 수가 없어 더욱 순결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쫓는 것이요, 이로 인해 죄악을 떠나며 순종의 삶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데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모두를 완전히 바꿀 만한 것인데 왜 우리 영혼은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까? 왜 매사 우둔하기 짝이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마음 곳곳이 슬픔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우리가 쫓는 것의 실체가 죄악된 것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주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매일 큐티를 하는데도 도무지 우리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에 역사할 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 변화를 꿈꿀 때에 단지 윤리적 변화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사춘기 청소년들이 속개나 썩이다가 철들면 좀 나아지는 정도의 성숙만을 쫓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흠이 없고
우리도 그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구원 얻은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빠뜨린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먼저 이 내 입의 말은 내 마음 가운데 든 것이 겉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말하죠. 그 마음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아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밝히는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음에서부터 자리 잡은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입으로 터져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구원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역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그의 마음과 그 말, 나아가 그 모든 행동이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내 입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은 묵상이, 그의 깊은 묵상이 삶으로 터져나오는 그의 고백이요 그의 변화된 행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쩌면 이 묵상을 어떤 이방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같은 명상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읽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거나 그 안에서 그럴듯한 윤리적 지침을 발견해내는 것으로 생각해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지극히 곡해하면서 이런 명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말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이 모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묵상이 아닙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 묵상에 관한 가장 탁월한 성경적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돼서 자신의 죄악된 삶과 완고한 성품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하여 비로소 변화를 일구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밭에서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의미하다, 오래된 구습일 뿐이다, 세련미가 떨어진다, 너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공격하는 이 죄악된 성품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렁이는 파도에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 말씀을 껴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대로 죄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 두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 바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른 보아서는 그의 자부심과 긍지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 묵상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이 본문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라고 해요. 다윗은 매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보였어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믿음을 애써 지키며 이렇게 주의 도움을 청했던 것이죠.
이를 토대로 보면 한결같지 못한 내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아서 오늘도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힘을 더해 달라고, 지켜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과 또 삶과 태도를 변화시킬 때까지 그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붙잡아 두면서 솟아오르는 못된 기질과 죄된 욕심을 이기도록 나를 도와달라, 붙잡아달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즉시로 거룩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 밖 영혼의 영역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시간 안에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변화되어도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도록 그 시간 밖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의 점진적인 거룩을 쫓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에요?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조명하시면요, 전에 몰랐던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우리의 감정은 일순간 요동을 치고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죠. 이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죄된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내 마음에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러분, 세 군데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너그럽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상고했다라는 단어예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그럽다라는 표현을 친사적이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원어상 의미는 고상하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마도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 베레아에 오기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카에 있던 사람들보다 덜 와이드하고 덜 거칠고 그의 성품들이 다 이 고루 신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과 행동이 우아하여 고상한 이미지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다수의 영어 역본에는 이것을 열이 열망을 갖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준비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받는 것이죠. 무엇의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그 말씀을 무릎 꿇어 이 듣는 자세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 15년 전만 해도 적어도 수련회만이라도 맨바닥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의자 없으면 수련회도 안 갑니다. 다리 꼬고 설교 들으면서 그 마음도 꼬여있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을 대단하게 하는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해요. ESV, NIV, NASB와 같은 대표적 영어 역본은 상고했다는 단어를 시험했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최선을 다해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두는 묵상에 이어서 그것이 실제 삶으로 터져나오고 옮겨내어지는 상고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적용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어 보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상고의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1순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 약속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과연 성취가 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살면 실제로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징계와 저주가 임하는가? 당연히 이와 같은 상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이것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일로 이어지는 것. 곧 우리 신앙과 이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리라는 사실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청년들의 큐티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적용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윤리나 또 신앙적 행동들을 따라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을 버렸던 그 커뮤니티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나도 나를 왕따시킨 무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름 엄청난 결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고라는 의미를 되새겨서 보다 정확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본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이후를 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요. 내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내 삶이 내가 묵상해오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있지 않던가요? 내가 열흘 전에, 내가 일주일 전에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 내가 이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두고 살아내는 가운데 내 삶과 정면으로 충돌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지 않던가요? 비로소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집요하게 우리를 꾸짖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의 삶에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말씀이 명하시고 금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살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의 진수를 아직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말씀 양육 사역에 입각해서 본다면 첫 번째,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들었던 그 말씀을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두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부산중앙교회 책임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주식이에요. 밥이에요. 집밥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 밥이 충분한 영양소가 돼서 성도들의 영적 뼈대를 세우고 근육을 붙이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듯이 여기저기 떠도는 풍문에 쉽사리 우리의 영혼을 던져버릇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 보면 목장 모임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하는 것이죠. 왜 이리저리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 어불성설 아닌가요? 한번 여쭤볼까요? 목장 안 나가시는 분. 세 번째로 큐티 생활이에요. 여러분, 개인마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간식도 먹고 영양제도 먹듯이 개인의 경건을 위한 큐티 생활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이 건강을 찾지 못하고 모든 일에 매갈이 없이 패하고 주저앉는 까닭은 단언컨대 밥상 앞에 앉아는 있지만 그 밥을 먹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에 적용하는 상고의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간증은 각각이에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내 삶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분명해.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이하게 달라지는 선명한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사랑이고 그 예배에 꽂힌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상호 의존적이더라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지만 고집스럽게 꾸역꾸역 말씀을 읽어내고 삶으로 옮겨내는 몸부림이 선행되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와의 인격적이고도 실제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밥 얘기를 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건강을 잃으면 어떻던가요? 입맛이 영 없어지죠.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처럼 껄끄럽습니다. 밥상 앞에 앉는 것도 고역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써요. 마음의 담기가 언짢아지죠. 애써 밥 차려준 엄마에게 한껏 짜증 부리듯이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또 교회를 비판하기에 이르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미력한 건강이나마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술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이끌고 나와 앉혀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신학교 4년을 은천당이라고 불렸던 채플실 제일 앞 두 번째 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앉아 계신 딱 그 자리, 제 자리. 아, 그런데요, 일주일에 다섯 번이나 드리는 채플이었지만 언제나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오셨던 강사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목회 성공담을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한 절의 말씀이 또는 그 설교자의 한마디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단 한 차례라도 그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눈물 없이 그저 나온 채플 시간이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밥이 문제입니까? 밥을 차린 자가 문제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의 추측과 또 우리의 기대 위에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달아 안 것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아 두셔야 해요. 주일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은혜로웠어요. 감동이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본문이 어디였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진짜 묵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감동에서 머물지 않아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그런가 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상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내 삶에 시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찾아내는 그 상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다시 제 고백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제 삶 가운데 제 내면에 묻고도 오래되어버린 습관, 또 죄악된 욕망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나눈 말씀에서 밝히듯이 저 역시도 묵상과 상고의 삶에 게을렀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되 기꺼운 마음으로 상고의 삶을 살 수 있는 묵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